예, 바디 태그라고 하는 것은 이 HTML 바로 하위에 등장하는 태그인데요. 자, 지금 제가 이 에디터에 HTML의 일반적인 골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. 요 골격에 있는 것처럼 HTML 바로 밑에 나오면서 헤드 다음에 등장합니다. 그리고 헤드가 이 문서의 HTML 문서의 여러가지 속성, 이름, 이런 보이지 않지만 그 문서 자체를 설명하는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코드라면 HTML 태그라고 한다면 이 body 태그는 이 웹페이지를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정보, 이 웹페이지가 담으려고 하는 정보죠. 그리고 그 웹페이지 상에서 사람의 눈에 노출되는 뭐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표라든지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되는 그 문서의 내용 자체가 이 바디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생활 코딩에서는 이 바디 태그에 등장하는 주요한 태그들 리스트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링크, 문단, 이미지, 표, 목록, 프레임.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태그라서 이렇게 뽑아놨으니까요. 요 밑에 있는 수업들을 보시면서 이 바디 태그의 하위로 들어올 수 있는 엘리먼트 또는 태그들은 무엇이 있고 그것들은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래요.